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울항 조성 사업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성 문제가 대두된 건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항 조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그레이트 한강 사업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 5,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등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으로 크루즈를 띄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울항 조성에 대한 경제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로 수익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국 노선이 막히게 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항의 경우도 아직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제 올해 용역이 실리는 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말씀드린 대로 대외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 사업 좀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재검토도 할 수 있겠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항 조성에 대한 재검토를 밝히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표절 시비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서울링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항이라든지 하는 이 랜드마크성 사업들이면서 동시에 한강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템즈강을 가서 느꼈던 건 서울링 사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발전된 버전입니다. 서해 100길과 연계된 서울항 조성 사업이 재검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4대 핵심 전략 가운데 이동이 편리한 한강 프로젝트는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